보천의 자랑스러운 젊은이, 보천을 발전시키고 대한민국을 걱정해서 이 자리에 올라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보천의 젊은 소상공인 대표 이윤석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 시민, 가평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경기도당 조직총괄본부 청년위원회 가평 포천 지회장 이윤석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바람은 많이 불고 있지만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에 하늘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얼마나 많이 추웠습니까? 저희 국민들은 지난 5년간 민주당 정권 때문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경제 강국이 될 줄 알았고 K-방역의 성공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을 울렸고 외면하였고 그리고 국민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오늘 뉴스 보셨습니까? 북한에서 또 미사일을 쐈습니다.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평화입니까?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 군인 때문에 피살당했습니다. 평화를 외치던 연락사무소는 폭파되었습니다. 이게 과연 평화를 위한 일입니까? 우리 정부는 과연 어떤 대화를 하였습니까? 그리고 저는 여기 포천 시내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갑작스럽게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11시까지 또 1시간 영업시간 제한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 걸 다 뉴스 보고 하셨을 겁니다. 우리 김부겸 총리 작년 11월 11일 날 방역수칙 위반해서 벌금 내셨고 지금은 김부겸 총리 코로나에 확진돼서 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백신 맞으려서 맞았고 방역패스 지키려서 지켰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2년간의 슬픔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갑작스럽게 중단된 방역패스, 이제 정치방역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2년간의 슬픔이지만 방역패스는 정치방역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최춘식 의원님, 12월부터 300명 중에 처음으로 백신 패스 자유라 외치셨고 방역 패스 철폐 외치셨습니다. 우리 최춘식 의원님 소리 듣고 윤석열 후보는 방역 패스 철폐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윤석열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우리는 나를 위한 대통령이 아닌 우리를 위한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아닌, 네, 감사합니다. 경험하고 싶은 나라에 있는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방역패스 잠정 중단이 아닌 방역패스 철폐된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그 누구도 혼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포천 시민들이, 우리 가평 국민들이 응원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우리 국민이 키운 대통령,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습니다. 3월 9일 정권교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꼭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 포천의 청년의 목소리 믿음직스러우신가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